자, 다른 게임 한번 볼까요? 슈퍼 택틱스 탈출 게임 시크릿 베이스. 자, 비밀 기지에서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하고요. 탈출 게임이 괜찮은 게더 있나요?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걸 해봅시다. 1만 명이 받았고요. 평점도 4.2점 괜찮죠? 자, 뉴 게임. 일본에서 만들었나요? 일본 말이 써 있네요. 자, 광고가 양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메뉴, 힌트, 리뷰, 쉐어, 타이틀, 볼륨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자세히 볼수 있는 것 같군요. 이거는 뭘까요? 광고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광고인가요? 자, 게임에 되게 자연스럽게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허, 버튼이 5개가 있는데 왠지 순서대로 누르는 것 같죠?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랑조 나올 것 같은 부적이 있네요. 안전 제일 써있죠? 5, 무한대? 8? 뭘 뜻하는지 모르겠고요. 캐비넷 한번 봅시다. 캐비넷 안에 사다리가 있네요.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드래그해도 안 되고요. 자, 다른 데를 볼까요? 이 화살표가 있는데 눌러도 반응이 없네요. 이 동그란 것도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안전자일이 또 있고 상자는 오렌지, 포도, 사과, 메론.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우산도 5개 이렇게 있는데 오호. 아까 화살표 5개가 있었잖아요. 누르면 화살표가 커졌습니다. 이 모양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였죠? 오호, 저 우산이 힌트였어요. 우산의 모양대로 버튼을 만들어 놓으니까 열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노란색, 보라색, 빵빵. 또 보죠. 이건 뭘까요? 이거 왠지 그
격투 게임에 나오는 그 방향키 같은데 왼쪽 위아래 왼쪽 킥 펀치 오른쪽 다른 거는 반응하는 게 없고요. 자, 이건 뭘까요? 폭죽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고요. 어? 이건 뭐죠? 빠루? 빠루라고 하는 그 도구 아시죠? 그거 같고요. 뭐 다른 건 없네요. 자,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문이 있는데 동작 안 하죠? 키를 갖고 동작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천장은 뭘까요? 사다리. 사다리 아까 캐비닛 안에서 봤었는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뭐죠? 폴리스, 캐슬, 팩토리, 에어포트. 이런 모양 어디서 봤나요? 모르겠네요. 오호. 쿠션 밑에 이런 게 숨겨져 있는데. 이것도 용도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자, 아까 커맨드 외우셨나요? 왼쪽. 뭐지? 건전지를 먼저 넣어야 하나요? 건전지가 있어야 동작을 하는 건가? 자, 건전지를 먼저 넣어야 커맨드 입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걸 얻었죠? 이게 키홀더랑 모양새가 비슷한데 그렇다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자, 여기 사다리가 있죠. 이 사다리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빠루를 이용하면 되나? 자, 빠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어떻게 안 되죠? 왼쪽, 오른쪽, 아무것도 안 되고요. 오렌지, 포도, 사과, 메론. 아무것도 안 되네요. 자, 이 우산은 힌트로 사용을 했고요, 이미. 자, 여기에 있는 왼쪽, 위, 아래, 왼쪽, 킥, 펀치, 오른쪽. 아직 안 되죠?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게임기 안에. 자, 여기서 빠루를 얻었고요. 이 안에는 폭죽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자, 문은 소리만 나고 동작하지 않습니다. 혹시 빠루를 사용하면은 이 상자를 열수 있을까요? 열었죠? 빠루를 사용해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이상한 걸 얻었어요. 이게 뭘까요? 레버 스위치 레버를 어딘가에 레버를 얻었다고 돼 있는 것 같죠? 이 그림은 어떻게 사용한지 모르겠고요. 아까 레버 비슷한 거를 여기서 본것 같아요.
생긴 게 비슷하죠. 맞죠? 레버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쪽, 이쪽. 자, 레버를 돌렸어요. 변화가 있을까요? 자, 여기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아직 용도를 모르겠고요. 여기는 폴리스, 캐슬, 팩토리, 에어포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커맨드를 입력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건전지를 넣어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거 둘러도 반응이 없죠? 자, 레버를 돌렸는데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키홀더는 어디다 사용한지도 모르겠고요. 이 장화도 마찬가지고요. 왜 짝짓기 장화를 갖고 있을까? 레버가 풀려 있네요. 분명히 이쪽으로 해놨었는데. 풀려 있죠? 오른쪽으로 했어요. 다시 돌아오면은 풀려 있죠? 저게 무슨 용도일까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자, 우산은 아무 반응 없고요. 상자를 옮길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왠지 이 구탱이에 있는 이그 갈색깔의 위치를 보아서 이 메론 상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 사과 상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포도 상자는 위쪽 왼쪽 여기 다음에. 오렌지는 이쪽에 맞추는 것 같은데, 이걸 옮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메뉴라고 해도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네, 타이어 안에 봐도 아무것도 없죠. 빠루루 등이 사용해서 없어졌고요. 빠르르 이 상자를 열었죠. 그랬더니 레버가 나왔어요. 레버는 작착을 했고요. 레버를 돌려도 뭔가 반응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레버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죠. 자, 레버를 이쪽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도 특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뭐죠? 레버를 고정하기 위한 뭔가가 더 필요한가요? 아, 여기가 막혀버렸죠. 진행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게임 키보드를 누르려고 해도 이 건전지를 넣어라 라고 하는 것 같고요. 반응이 없어요. 화면을 누르면은 광고로 넘어가지고요. 자, 이 스위치는 아까 진행을 했죠. 이길 눌러도 되긴 하는데 키홀더를 이용해서 동작하진 않아요. 열쇠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안전제일 장화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키홀더랑 색깔이 똑같은데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네요. 캐비닛 안에는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건 레바밖에 없는 것 같은데. 레버를 돌려도 반응이 없죠. 혹시 레버에 대한 힌트가 다른 곳에 있을까요? 뭐 타이어의 모양이라든지 우측, 왼쪽, 우측, 왼쪽, 왼쪽. 우측, 왼쪽, 우측, 왼쪽, 왼쪽. 오호! 타이어가 레바의 방향이었어요. 자, 이렇게 병을 얻었죠? 주스병. 이제 주스병으로는 뭘 하죠? 눌러도 반응이 없네요. 주스병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자, 주스병의 뚜껑도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자, 광고가 안 나오고 멈춰버렸습니다. 자, 메뉴 힌트 눌러봅시다. 예스. 광고를 보면 힌트를 보여주는 건가요?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홀더의 입력 시스템이요. 장화에 있는 숫자를 키홀더에 입력하라는 건가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자, 장화죠. 키홀더. 오호? 자, 8. 5.
오잉? 병따개? 병따개? 주스병? 병따개로 주스병? 땄습니다. 병에 안에 버튼을 병 안에 있는 버튼을 얻었다는 얘긴가요? 아하, 이게 수은전지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기억을 해놨다가 왼쪽, 위아래, 왼쪽, 킥펀치, 오른쪽. 여기 있죠, 게임기. 자, 넣었습니다. 자, 왼쪽, 위, 아래, 왼쪽, 킥, 펀치, 오른쪽. 오, 여기 열쇠가 발견되었어요. 자, 이 열쇠는 여기에 있겠죠? 자, 맞습니다. 돌렸고요. 잉, 소울. 브러쉬다. 브러쉬네. 브러쉬가 있어요. 자, 이 브러쉬로 이젠 뭘 할까요? 감이 전혀 안 오네요. 브러쉬로 막 이렇게 하나? 아니죠. 그림에다가 어떻게? 아니죠. 어허, 어허. 여기 새까만 게 있었죠. 브러쉬로 청소를 합니다. 아하. 뭔지 알것 같으세요? 자, 이 과일 바구니에. 알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빨강, 초록, 주황, 보라. 빨강, 초록, 주황, 보라. 초록, 주황, 보라. 맞았죠? 가위를 얻었습니다. 이 가위로 사다리를 얻을 수 있겠죠? 석석. 자, 사다리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다리 모양이 있죠? 자, 사다리를 연결했고 올라갔습니다. 어떠니 이건 또 뭘까요? 토끼가 있네요. 자, 1층은 깼어요. 미스테리 노트. 댄세츠노 비? 이게 뭐죠? 전설에 뭐 어쩌저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구슬을 손에 넣었고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이게? 자, 내용을 읽어볼까요? 파란 구슬. 빨간 구슬, 노란 구슬 다 얻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모양은 뭘까요? 이거 아까 보긴 했는데. 폴리스, 캐슬. 그죠? 이 밑에 있었죠. 폴리스, 캐슬, 팩토리, 에어포트. 폴리스, 캐슬,
팩토리? 에어포트. 하지만 뭔지 모르겠고요. 더 봅시다. 여기 오리 케이크인가요? 용도를 모르겠죠? 여기에 뭐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겠지만 열쇠가 또 있고요. 카드첩이 있어요. 카드를 여기다 꽂으면 뭔가 동작할 것 같고. 자, 뭔가 또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죠? 계급창도 아니고. 전혀 감이 안 오네요. 맞습니다. 힌트. 또 광고를 보여주겠죠? 자, 힌트 페이지 보이시나요? 안전 제일에 바리케이드에 안전 제일 안전제일이 힌트인 것 같아요. 안전제일. 드럼통에 입력을 해라. 이게 아까 보면은 안전제2가 여기 있죠. 안전제2. 안전 제3, 안전 제4. 자, 이게 힌트예요. 1, 2, 3, 4를 이곳 드럼통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1은 5개가 써 있고요. 안전제 1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써 있고, 4 같은 경우에도 2, 3, 4, 5개죠. 여기는 3개입니다. 3은 3이에요. 2는 4예요. 그럼 5, 4, 3, 5. 5, 4, 3, 5 이렇게 되겠죠? 자, 가봅시다. 5, 4, 3, 5. 체크 소리 났죠? 아, 이게 맞네요. 네. 양동이로 얻었습니다. 바케스다. 바케스. 아, 바케스. 바케스는 또 어디다 쓰는 걸까요? 바케스와 로프를 로프가 또 있어야 돼. 로프가 어디 있을까요? 캐비넷 로프. 그쵸? 자, 로프를 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 뭔가요? 우물, 이게 우물이죠. 매달았어요. 오홍? 그러면은 물을 펐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 오리도 꺼냈고요.
물을 부으라는 의미는 아닌가요? 아이고,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오물이었어요. 세상에. 건물 안에 오물이 있죠? 전혀 예상 못했어요. 세상에. 건물 안에 오물이라니. 보통 마을 가운데 오물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여기가 수상했으니까. 오호? 아, 이게 또 방향이 있나 보군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의심스러웠거든요. 뒤, 오른쪽, 왼쪽, 앞. 순서대로 왼쪽, 뒤, 오른쪽, 앞. 왼쪽, 뒤, 오른쪽, 앞. 맞죠?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는 또 어디다 쓸까요? 자, 라이터로 생일불. 자, 100엔짜리 라이터다. 오호! 이게 뭔죠? 라이터로 노트를 지졌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킥 펀치 위 왼쪽 아래 오른쪽. 킥. 킥 펀치 위 왼쪽 아래 오른쪽 킥. 여기밖에 없죠. 동작을 안 해요. 전혀 또 감이 안 오는데. 자,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불꽃 화약에 지금 네, 불을 붙였죠. 물을 척 부었어요. 당근? 당근? 전혀 뜬금없죠, 지금 당근? 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네, 방탈출 게임. 당근을 보니까 왠지 토끼한테 당근을 먹여줘야 될것 같죠? 그렇죠. 토끼가 당근을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게, 토끼가 사실 당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토끼는 마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저렇게 물 많은 채소를 먹게 되면은 설사가 발생하고 죽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만화에서 막 당근을 먹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 위험한 일입니다. 네. 우사기가, 라, 빨간, 작은, 열쇠를 뭐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열쇠 구멍은 여기인 것 같아요. 철컥.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또 뭘까요? 숫자가 올라가는데.
전혀 모르겠죠. 알것 같아요. 이 병뚜껑에 지금 숫자가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빨간색이 있죠, 병뚜껑에. 병뚜껑 개수를 다 세우면 될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입력을 해봅시다. 빨간색 3개, 파란색 5개, 초록색 2개, 노란색 1개. 아, 제가 잘못 셌군요. 그죠? 자, 이렇게 빨간 구슬도 얻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어, 게임팩이네, 게임팩.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트리스토어. 트리스토어라는 게임이네요. 게임 소프트다. 아,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게임팩. 게임, 옛날에 그 닌텐도 패미컴용 게임팩이죠. 근데 게임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게임기 본적 있으세요? 게임기. 게임기에다가 또 입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커맨드를. 참. 자, 게임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친구를. 오호! 리더 삽입하는 거였고, 동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 커맨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킥 펀치. 위에서부터 한 바퀴 돌리고요. 위 왼쪽, 아래 오른쪽으로 반시계로 한 바퀴 돌리고, 킥. 킥 펀치. 위에서 반시계. 킥. 킥 펀치. 위에서 반시계. 킥, 철컥. 갈라졌어요. 컴플리트? 컴플리트. 자, 이게 뭘까요? 갈라졌습니다. 오, 노란 구슬, 카드, 카드가 있죠. 자, 여기까지 얻었습니다. 자, 또 올라가 보죠. 자, 카드. 이 카드 넣었고요. 위는 알파벳을 넣게 되어 있는데, 뭔지 알것 같죠? 자, 폴리스, 캐슬, 팩토리, 에어포트. F. A, C, P. F, A, C, P. 맞죠? 방금 나온 모양은 뭐죠? 방금 나온 모양은 뭐죠? 어딘가가 바뀌었는데. 될까요? 아, 못본것 같아요. 어허? 어허? 자, 봅시다. 빨강, 파랑, 노랑. 꽂아보겠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자, 열쇠. 어딘가에 열쇠라고 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여기밖에 없지 않네요, 열쇠가. 짜잔.
자, 저는 탈출했습니다. 아이고. 플레이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엔딩 봤어요, 엔딩. 자, 리뷰하러 갑시다. 평가하기. 컨트롤 괜찮았죠? 게임 플레이 괜찮았어요. 그래픽도 나름 깔끔했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퀴즈들 있어요. 일본어를 조금은 할줄 알아야 쉽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또 했습니다.